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어젯밤 월드컵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세계 최강 독일을 2-0으로 꺾었습니다. 비록 16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선수들의 멋진 투혼에 광주 월드컵 경기장은 경기 내내 축구팬들의 함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굳은 날씨에도 광주 월드컵 경기장을 찾은 축구팬들. 선수들 움직임 하나하나에 환호와 탄식이 교차합니다. 16강 진출을 위해선 우리나라 대표팀이 독일을 두 골차로 이기고 같은 조 멕시코가 스웨덴에 꺾어야 하는 상황. 0-0으로 전반전이 아쉽게 마무리되자 축구팬들은 응원의 목소리를 더 높입니다. 독일이 많이 밀어붙여가지고 좀 걱정도 됐는데 너무 생각보다 잘한 것 같아가지고 좀 안심이었어요. 팽팽한 긴장 상황을 깬 건 전후반이 모두 끝난 연장 1분. 코너킥 상황에서 김영권이 공을 침착하게 골대에 집어넣자 팬들은 열광의 도가니에 빠집니다. 한국 선수들 너무 자랑스럽고 진짜 너무 존경스럽고 멋집니다. 이어 독일 골키퍼가 골대를 비운 틈을 타 손흥민의 막판 추가골이 터지자 팬들은 경기가 끝난 뒤에도 한참이나 대한민국을 연호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이 멕시코를 꺾어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16강에 오르지 못하는 상황. 팬들은 16강 진출 실패와 상관없이 대표팀을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러니까 승패를 떠나서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뭐 어려운 일들을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셨고 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화이팅! 세계 최강 독일을 꺾은 우리 축구대표팀. 비록 16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선수들의 투혼에 시민들은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